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소통으로 이루는 G2인의 꿈 송원입니다. G2 오리엔테이션에서는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수능특강으로 선생님이 왜 빅소통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 함께 나눠보고요. 그리고 G2 만점에 대한 이벤트 수능특강에서도 진행하거든요. 그 이벤트에 대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증. 우리 학생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만점을 받아도 G2는 표준 점수가 낮다면서요. 표점, 만점에 대한 궁금증. 여러분 정말 과탐은요. 만점, 표점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3년간의 과목별 만점, 표점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떻습니까? 매해마다 다르죠. 1등급 표점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매해마다 달라지고 매해마다 과목별로 유불리가 있는 것이냐? 그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매해마다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고요. 변별을 정말 정확하게 해내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그 과목을 시험 보기 위해서 모이는 학생들의 성향도 매해 너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점 표점은 선생님이 볼 때는 신의 영역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부, 해내야 하는 공부, 필요한 공부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수능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마찬가지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학생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G2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G1 공부하고 와야 됩니까? G1과 G2가 연계 과목인 건 맞아요. 학교에서는 G2는 G1을 선택해서 공부한 학생들에게만 G2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는 그렇지 않죠. G2를 학교에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G2를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계 과정 있긴 하지만 G2를 공부하면서 G1을 모른다고 G2를 공부할 수 없는 거 아니고요. 조금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G1 개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개인마다 기초 개념이라는 것이 좀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내가 조금 이 부분이 이해 안 가는데 이해 안 가는 이유가 지원 개념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선생님한테 저 여기 부분에서 어떤 지원 개념 공부하고 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원 강의, 그 해당하는 강의만 들어주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지원 처음부터까지 다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 공부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가 우리 G2 수능 만점으로 가는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지금 수능 특강 시작하고 있는데 수능 개념 공부하고 와야 되나요? 선생님의 대답은 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수능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수능의 경향이 지식을 그대로 물어보는 문제 별로 없고요. 지식이나 개념을 적용해서 많이 생각해야 되고 많이 응용해야 되고 활용해서 다른 어떤 융합된 개념이랑 또 이렇게 융합을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고요.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6월, 9월 모의평가 이전 수능 수특 수안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준 문제들에서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19 수능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G2 시험 본 학생들 선배들 얘기 들어봐. 특히 G2는요.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에서 끝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개념 공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출 문제들 많이 분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강좌인 수능 개념 그리고 수능 특강을 개념 강좌니까 얘를 듣고 얘를 안 듣고 얘를 듣고 얘를 안 듣고 이렇게 선택하는 과목이 선택하는 강좌가 아니라 두 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얘는 이해해야 하는데 필요한 개념 얘는 개념을 적용하고 응용하는데 필요한 개념 강좌로 이렇게 위계가 있는 강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전문가들 수능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과탐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3번 이상은 공부해야 된다. 그건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개념 강좌를 3번 보는 것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수능 개념을 3번 보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표현될 때 그 표현되는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여러 강좌를 3번 보는 것이 개념 공부하기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EBS에서 개념 강좌가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선생님 완성까지도 심화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구성된 거라고. 우리 학생들의 개념 강의를 위해서 수능 개념에서는 선생님이 여러 선생님들의 개념 강의를 듣고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많이 넣어서 설명해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기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7년간의 수능 문제 이렇게 빈칸 채우면서 복습할 기회를 또 개념에서 제공해 드렸어요. 또 수능 개념 강좌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교재가 단권화 노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능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 데 모아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수능 특강은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기서 수능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연계 교재잖아요. 그렇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중에 수능 특강의 연계 비율이 선생님은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 특강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긴 하지만 작년, 재작년 수능 특강의 문제, 자료들도 출제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연계 교재는 3년 정도는 좀 모아서 공부를 해라 라고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학생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올 수능 특강 강좌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3개년의 수능 특강 자료를 분석하고요. 문제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녹이고 녹여서 개념 강좌를 만들고 그리고 문제풀이에서도 필요한 문제가 있다면 풀이해드리는 수특보다 더 큰 수특, 빅수특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 뵙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 수능 특강이 빅 수능 특강이 된 거죠. 3개년의 수능 특강 내용이 모아졌습니다. 또 공부를 하고 개념 공부를 하고 수능 문제들로 혹은 모의평가 문제들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공부하고 여러 번 공부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다고요. 자, 이런 자료를 보시면 개념 강의를 공부한 다음에 바로 수능 문제로 우리 학생들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수능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한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도 그리고 확인하실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 학생들 적용 능력을 길러드리는데 수능 특강 강좌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수능 개념, 수능 특강 각각 개념 강좌이긴 하지만 그렇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져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학생들마다 다를 수 있죠. 많이 다르지. 어떤 학생은 1월 달에, 어떤 학생은 5월 달에, 어떤 학생은 9월 모평 후에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학생도 꽤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한 10월에 선생님 만나는데도 수능 개념 공부하고 와야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이 좀 기준을 정했어. 6월 모의평가 전에 G2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개념 공부하고 특강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6월 모의평가 이후에 G2를 처음 공부하시면 수능 특강부터 시작하시되 교재는 수능 특강이죠. 그런데 노트는 수능 개념의 단권화 교재를 노트로 해서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수능 문제들이 모아져 있는 것 보면서 복습도 하시고 특강 완성 자료를 거기다 모아서 수능 직전에 문제 풀이할 때 바로바로 넘겨볼 수 있고, 그렇죠? 개념 복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특강 지구학 2 강좌의 특징은 연계 교재, 그렇죠? 수능에 여기서 70% 이상이 출제가 되고요. 3년간의 수능 특강을 한 번에 모은 빅 수능 특강이고요. 그리고 수능 문제를 우리가 개념 공부하면서 바로바로 풀면서 피드백을 같이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수능 만점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만점 받은 선배들의 수강 후기를 잠깐 보면 이렇게 공부했더니 만점을 받았대요. 수능 개념을 두 번 들었고요. 그리고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도 세 번 가까이 듣고요. 그 개념을 개념 노트, 단권화 노트에 모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답 노트 내용까지, 기출문제 공부한 내용까지 추가했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 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꼭 여러분이 손으로 꾹꾹 눌러서 쓰는 단권화 노트를 만들어서 수능 개념의 내용, 수능 특강의 내용, 수능 완성의 내용이 한 페이지에 서로 다른 색깔로 들어가서 한 개념에 대한 모든 개념이 모아져 있는 노트는 꼭 만들어주셔야 만점에 이를 수 있고 든든한 마음으로 수능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학생들이 이 만점 받은 선배처럼 잘 공부해 나가시라고 선생님이 이벤트를 이번에는 이렇게 수능특강에서는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능 개념 단권화 노트에 특강에서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단권화 하면서 단권화 공간에다 단권화 한 내용을 이렇게 몇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쌤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다 하실 때까지. 종료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실 때까지가 종료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만점 받은 선배가 정리한 만점 단권화 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수첩 PDF도 이메일로 이렇게 쫙 보내드린다고.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2019 수능에서 G2를 꼭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방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공부한다면 우리 학생들 올 2019 수능 G2 만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선생님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심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서 만점을 향해서 열심히 함께 가줄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